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김두관, 이재명, 민주당 안대 비명 행사 공천 하나의 연상.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4일 대의원들에게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 절대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광주 전남 지역 합동 연설회를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굳이 민주당은 김두관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재명은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독재로 호남인들이 다 지금 푸대접 받고 있잖아요. 그는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강성원외 인사들이 조직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개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말이 나온 이유라며 이재명이하고 친한 건 횡재를 받았고 이재명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비명행사했다는 건 죽었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군대 사조직이었던 하나이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 지방행사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게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이라며 제가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고 표현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인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당원을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것은 당원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에서 대의원 가중치를 낮추는 등 제도적 변경을 한 것이 사실상 이재명 그룹이 점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재명을 위해서 법을 바꿨잖아요. 그게 이재명이 당입니까? 그게? 그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원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형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 통합의 힘이 발휘될 리는 만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막을 힘은 오직 대의원 여러분께 있다며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에서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선거에는 권리당원이 56%, 대의원이 14%, 일반 여론이 30% 반영한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 경력도 추문으로 둘러싸인 별로 대단치 않은 이재명이 오랜 전통의 민주당을 하루아침에 장악하고 깡패 노름을 하며 패거리를 만들어 민주당 정통 3선, 4선 의원들을 당내 모든 선거 후보에서 압력을 넣어서 후보 사퇴시키고 이재명이 사람으로 단일 후보로 당선시켰습니다. 원내대표부터 그렇죠. 국회의장과. 전부 다 3선, 4선 의원들을 후보를 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압력을 넣으면서 저기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사람으로 다 원내대표니 국회의장이 다 이재명 사람으로 비호남 사람으로 다 됐어요. 이재명이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이 어딥니까? 광주, 뭐 전주, 전남, 호남 사람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룬 당이잖아요. 이재명이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강성 당원으로 체를 몰아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대통령 탄핵을 해서 자기 그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재명을 지지해서는 민주당이 독재당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당이면서 지금 독재당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전부 국민의힘당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당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민주당은 지금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민주당은 딱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민주당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
김도관, 이재명, 민주당 안 돼. 비명 행사 공천 하나의 연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